주말증시현황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하창무 대표 모시고 아침에 이슈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서상희 팀장이랑 얘기했지만 어제 네. 간밤에 미국 시장은 다우는 올라가고 다우하고 S&P 500 올라가고 나스닥은 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 언택이 안 좋았구나. 아주 콘택이 좋았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지수만 가지고 수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2, 3일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뭐 언택 컨택이란 말을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있긴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언택 컨택 그런 내용보다는 키 맞추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한 지난 일주일 전부터의 이제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주요 IT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고 사실 딱히 이슈가 없어요.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슈를 할수 있는 건 이제 뭐 미국의 5차 부양책이라든지 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상당히 노이즈 정도입니다. 노이즈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 그런 상태에서 뭐 미국 지표나 중국 지표가 조금 반등하는 부분에서 좀 반등을 했지 않나 보는데 이게 뭐 사실 그 조금 전에 이제 서상 팀장 이야기했습니다만 MOM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월 비. 근데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동향도 사실은 액면을 치고 들어가면 컨센서스보다 좋았을 뿐이지 그게 6월 데이터보다 실업률 그 수치 빼고는 절대 수치는 감소를 했습니다. 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실업률만 10%로 좀 떨어졌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신은 키 맞추기다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키 맞추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언택트 쉬고 컨택트 가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이제 그동안 조금 쉬어 있던 우리가 보통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에너지 섹터를 말하는데 나스닥은 신고가 수준에서였던 뭐 기술주가 주춤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급 자체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 저리 가라 정도로 개인 자금들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빈훗들. 네, 그런 자원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월봉을 좀 띄워놔 봤는데 네. 다 나스닥은 뭐 어제 0.4% 정도 일중 조정을 보였습니다마는 전체 지수는 지금 11,000선이니까 나스닥 지수는 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고 근데 다우지수가 지금 28,000선이 아직 안 됩니다. 어제 한 350포인트 올랐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게 연초가 대략 29,000선이었으니까 뭐 이것만 놓고 보면 아직 다우는 올라갈 길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다우지수가 올라가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산업재, 에너지 이런 게 많으니까 결정적으로는 이렇게도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기술주 나스닥이 다시 치고 가면 나스닥은 아마 못갈 겁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근데 거꾸로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 월봉을 띄워놨지 않습니까? 제가 나스닥 관련주들을 뭐 쉽게 말해서 FANG 관련주라든지 나스닥 IT 빅5 사실 애플 하나는 견조합니다. 근데 애플 빼고 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주춤되다 보니까 그 틈을 노린 갈곳 없는 풍부한 유동성이 다우를 좀 반등시키고 보이기 때문에 과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미국에서 밤새 보잉이 오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네. 올랐는데 그게 우리까지 오르느냐?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그래서 기술주가 주춤하고 가치주가 반등하니까 언택트 주춤하고 컨택트 간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국 증시에서도 컨택트 봐야지. 꼭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약간 미국만의 특징인 것도 있다는 걸 미리 좀 염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 텐데 그 전에 일단은 전반적인 나스닥의 조정과 다우의 상승이 키 맞추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안에 이제 뭐 저희 산업재도 얘기를 했고 항공주도 얘기를 했고 에너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종목들이 주로 요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눈에 띄는 것들 좀 추려볼까요? 네, 우리나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산업재, 자본재, 소비재를 쉽게 쉽게 말하는데 또 청취자분들은 이게 맞아요.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종목을 한 조금 직접적으로. 집어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밤새 미국 증시를 이제 보면 밤새만 아닙니다. 에너지 섹터가 3%, 산업재가 2.4%, 그리고 금융 섹터가 0.64% 상승을 했고요. 또 반대적으로 IT가 0.3%, 커뮤니케이션이 0.5% 하락을 했는데 IT라 그러면은 애플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내려갔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관련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에서 이제 어제 좀 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육박했던 기업들을 좀 보면 리조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자체가 한13% 상승을 했고요. 또 로얄 캐리비안이 이제 10%, 원 리조트가 9%. 갑자기 미국 주식 하는 것 같은데 네. 유나이티드 항공이 9.38%.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물류죠. 페덱스가 9%인데 이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까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기업명을 들어보면 아, 이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리조트가 붙었으니까 리조트 관련주겠죠. 그리고 뭐 이것도 원 리조트도 리조트가 붙은 거고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는 여행 쪽입니다. 예, 여행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또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가 되는 거고 뭐 페덱스는 아마 실제적으로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걸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차트로는 준비를 안 했는데 페덱스는 2년 내 최고가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제가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약간 역설적인 게 소요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여행 카지노만 오른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페덱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언택트와 컨택트의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왜 물류고 택배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의 이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언택트의 성향이 많은 거고 그래서 우리 국내 관련주로 보면 뭐 최근에 좀 개별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알스포트라든지 지어소프트라든지 이런 새벽 배송 오아시스군요.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한 건와 좀 마찬가지 되는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페덱스가 상승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활발하다는 거거든요. 물류가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반등 모색하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멘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언택트, 컨택트, 가치 기술주를 꼭 나눌 게 아니라 확실히 시장의 중심은 기술주는 단순한 차익 매물의 성향을 좀 갖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과 부양책의 시그널이 그동안 키 맞추기 측면에서 조금 약했던 쉽게 말해서 쉬었던 종목의 반등을 네. 이끈다. 이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페덱스가 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이제 뭐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원 리조트나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뭐 로얄 캐러비안 이런 게 올라가니까 네. 확진자 수가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5만 명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기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트럼프가 계속 마스크를 안 벗고 나오는 것도 벗고 나오는 것도 칸맨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벗었어요? 네, 지금도 보면 잠깐 썼나 봐. 그때 하루 잠깐 썼던 것 같아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봤는데 네. 또 좀 이제 속보 하나 나온 거 있거든요. 총기? 아 총기 속보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또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나는 별로 의미 없다. 별론데 그러면서 일부러 또 사진을 심트렁한 표정을 좀 올려놓은 걸 봤는데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좀 쉬는 것들 아마 이제 또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애플은 사실 견조해요. 애플은 견조한데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좀 깝깝할 것 같은데 약간은 미국 트레이더들의 빅테크 포지션 축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익 물량이라는 거죠.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상승에 따른 어떤 큰 우리가 큰 IT 관련주들의 포지션 축소 일정 수익 시현 구간인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카카오 네이버가 선방을 했습니다만 치고 가지 못한 부분 그런 틈새를 LG화학이라든지 현대차가 치고 간 것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기 좋을 것 같고 애플은 견조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틱톡이나 위챗을 하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미국의 중국에서의 매출 자체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애플 주가가 약간 약했습니다만은 뭐 일부 또 증권사는 애플의 목표가를 지금 450불 정도 전후하는데 네. 500달러 중반까지도 보고 있고 또 애플은 가장 세계적인 또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가장 좀 애플의 주가는 견조한 이유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건 미국 정부에서 산업재나 건설 항공주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중국 경기가 돌았을 때 제일 먼저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종목이 움직인다는 것은 국내 관련주에서도 최근에 보면 두산 인프라코아 또는 중소형주로 봤을 때 DY 파워 같은 관련주의 급등을 상승세를 좀 보면 우리가 또 너무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국제 유가가 여전히 배럴당 40불 초반에서 견조한 점. 이번 주 OPEC 정례회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유가는 좀 안정적인 모습도 뭐 미국 입장에서는 정유주 쪽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이 키 맞추기 성격이 반격이고 결국 이거는 단순하게 가치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기술주가 내려간다든지 가치주만 고고싱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가치주는 기술주는 기술주대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속칭 말하는 언택트 관련주들은 지금 쉬고 있을 때 사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할 뿐이지. 하지만 또 짧은 트레이딩을 놓으시는 분들은 이게 참 어려운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장기주는
기술주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현 구간에서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가치주를 짧게 짧게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역시 키 맞추기 그 관점 네. 안에서 일단 당장은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변 여건이 여전히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미국의 컨택트주들이 움직였다고 그게 우리 시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국내 증시에서도 뭐 금융주도 움직이고 네. 건설 기계 또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장의 수급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개인 이야기도 합니다. 개인 우리가 동학개미의 힘, 네. 동학개미의 힘이 이제 상당히 이제 커졌고 또 대형주를 선호한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뭐 한 번에 10% 오르고 네. 어제 LG전자도 10% 오르고 삼성생명은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인데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냥 뛰거든요. 이게 참 좋게 나올 거라 열려봐야 아는 건데 말이죠. 물론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좋을지도 열려봐야 하는데 참 시장이 그런 걸 보면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의 장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지난주하고 이번주 워낙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과연 그들은 뭘 샀고 과연 어떤 베팅을 하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냥 종목으로만 봤어요. 금액은 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보니까 LG전자, LG생활건강, KB금융, 기아차, 롯데케미칼, LG, 고려한 6개 종목 굳이 여러분들이 시세를 확인하지 않아도 지난 7월 말 대비해서 전부 다 올랐습니다. LG전자는 어제 85,000원대까지 갔고 LG생활건강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부진은 상당히 대변적이었죠. 거의 뭐 최근 계속 6분기 연속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금융주들도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도 어제 뭐 첫 번 주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뭐 기아차는 자동차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외국인 수급을 딱 보면 많이 좀 알 수 있다 싶 이게 지금 상위 랭크입니다. 여기 삼성이 항에서 없어요. 1위부터 맞아요. 7위까지 뺀 건데 그렇게 보면 확실히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베팅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LG전자죠. 올레드 TV 잘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동학개미 중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땅을 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LG가 언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금 관련주의 급등과 함께 비칠금속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힌트를 계속 얻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 또 많이 쉬었던 화학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은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한 것도 같이 있습니다. 못했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이것도 순위 사실은 제가 이 CG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앞에서부터 순위입니다. 랭킹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를 제일 많이 산 거예요. 카카오 삼성의 하이닉스인데 안타깝게도 두 친구는 지금 시장의 반응을 이게 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힌 것도 있어요. 그렇죠. 기준이 네, 약간 데이터에 항상 데이터는 우리가 보면 무슨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좀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 이제 뭐 수량으로 해도 문제가 있고 네. 금액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네. 금액 기준이 가장 깔끔하니까 금액 기준을 보여드리는데, 근데 이제 조금 왜 동학개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LG와 삼성, SDI, 현대차의 집중적 매수 시즌 밑에 네 개 종목은 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올해 뭐 지금 가장 탄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좀 보면 확실하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가는 쪽으로는 상당히 좀 강한 매개수를 보이고 있고 좀 종합해봤을 때 확실히 지금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기계 쪽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제약 바이오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상당히 강한 매기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밤새 또 미국이 다우존스가 조금 더 상승한 부분의 연결고리 측면에서도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 LG 관련주, 건설, 금융주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현대차 그룹주예요. 네. 현대차가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15% 올라고 이건 뭐 개별 종목도 아니고 둥둥 뜨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현대차가 니콜라를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어제 현대차 주가가 장중에 폭등을 했는데 밤새 니콜라의 주식도 물론 니콜라의 주식이 시간에서 이미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현대차가 오른 것도 있고요. 어제 니콜라의 이제 종가 기준인데 한 $44 정도 뭐 8달러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니콜라와 현대차와 협업을 하겠다 재료도 있었고 니콜라가 전기 트럭 2,500대를 또 판매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리퍼블릭 서비스라는 회사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니콜라의 전기 트럭을 2,500대 정도 구매하겠다 그런 이슈였는데, 자 이런 걸 좀 놓고 보면 오늘도 제가 그냥 니콜라는 그냥 가볍게 좀 띄워둔 거고요. 이 수소차 관련주 보라고 니콜라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급등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은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치주와 기술주의 콜라보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가 그래서 현대차의 접근 자체를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차량 판매 대수,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로 보면 지금의 주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향후 전기차나 친환경차에 대한 모멘텀을 보신다면 지금 현대차의 그림은 가치주의 성격보다는 성장주의 성격이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에서 또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수 오늘 어떻게...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